하지만 그 리정광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담배만 뻑뻑 빨아 대는데, 하지만 얼굴색이 안 좋은데 그러자 리창환은, 리정광 형님, 아님 저 그냥 나이트 웨이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. 그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형님이 마음에 들 때 조직원으로 넣어주세요 형님. 네, 사실 맨날 리정광한테 찾아와서 따르겠다고 하는 놈들은 많았었지만, 하지만 이 리창화처럼 실력이 되고 진심이 너무 또 적은데, 하지만 그래도 리정광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입을 여는데, 리창화야, 너는 왜 깡패 건달이 되고 싶은 건데? 혹시 그럼 주위에서 다들 너를 무서워하고 머리를 숙어디니 그런 거야? 아니면 어디 가나 형님이라고 불러주면서 멘즈를 주니까 그런 거야? 또 아니면 이 바닥에서 이 돈이나 좀 벌어보려고? 만약에 돈을 위해 그런 거라면, 너 정도의 실력이라면 부자들이 보디가드를 해도 이 1년에 10만 위에는 문제 없어. 하지만 만약에 너가 깡패 멘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이 베이징에 다른 큰형님들도 많거든? 그러니 내는 말고 그냥 좀 안전한 큰형님을 찾아라. 이 우리네는 그냥 깡패 조직이 아니야. 여기요, 여 이놈들을 다 봐라. 리정광은 전홍광과 가오저제, 주칭화, 리윈, 캔동쉬 이 등등을 가리키며 얘기하는데, 그 너희들 1985년도에 내 하얼빈 기차역에서 너희들을 거둘 때 내 뭐라고 했었니? 에? 이놈한테 한 읊어줘 봐라. 그러자 이 그중에 전홍광이 척 나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85년도에 형님이 이러한 말을 남겼었죠. 비록 너희들 지금 돈이 없고 배가 고프겠지만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다고요. 이 생명이 위험은 없다고요. 같은 깡패놈들과 칼춤을 출 필요도 없고 경찰들한테 잡혀서 이 총알을 먹을 일도 없다고 말입니다. 너네가 강호에 발을 붙이지 않으면 매일매일 근심 걱정이 없이 유쾌하게 보낼 수 있고 이 베개를 베고 누우면 잠들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. 아니 그런 게 이 다 행복이라고요. 하지만 리창화야, 만약에 흑사회 바닥에 들어서면 있잖아, 봐라. 그 전홍광이 위통을 확 열어 제끼는데 곳곳이 칼 자국에 이 총알 자국들이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깡패 세계가 아니겠냐고요. 너네가 이제 8년 동안은 눈을 감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샌다는 거 너 알고 있냐? 내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체들을 짓밟고 살아남아서 이 너랑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는 뭐 내가 싸움이 특별하게 세서 그런 것 같니? 이는 모두 다 그냥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이놈아. 그 언제라도 그 어느 순간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게 바로 이 바닥이야. 너 산탄총을 머리에다 딱 갖다 대고 팡 하고 쏘게 되면 어떤지 아니? 우리 맨날 그러한 데서 살아남아서 곧바로 또 이 내장탕으로 배를 채워야 된다고 이놈아. 운이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주칭깡이라고. 네, 그 전홍광은 차마 얘기를 이어가지도 못하는 거였다는데, 이래도 깡패 짓을 할 거야? 에? 이래도 강호 바닥에 발을 붙일 거냐고? 여러분,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강호 바닥에서 한평생 죽다 살아온 건달 대선배가 이 새로 발을 붙이려는 애송이를 교육하여서 쫓아버리겠다는 게가 아니겠냐고요. 돌아가, 아그야. 이제 93년도야. 이제 와서 이 바닥에 발을 붙여서 한명성하기에는 이미 늦었어. 네, 그 시기 강호 바닥은 이미 성숙되었었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에는 이미 늦은 시기인데,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리창화라는 놈은 무서워서 뭐 도망을 치기는커녕 아주 매우 흥미진진해 하면서 요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귀담아 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놈이 그래도 우리들이야 이미 지명수배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 거라지만, 니는 왜 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건데? 예, 이 얘기를 듣자 그 리창화라는 놈이 두 눈가리가 요 바짝 빛이 났는데, 형님, 그렇다면 형님 손에 이 살인사건이라도 있다는 겁니까? 그러자 이 주위의 깡패놈들이 다들 싱겁게 웃어대는데, 우리 조직은 그 다른 보호비나 받아내는 일반 조직들과 달라. 우리 리정광 큰형님이 입만 뻐끗하면 내 전홍광은 다짜고짜 달려가서 그 상대방이 모가지를 잘라올 수도 있어. 그러자 리창화, 예예? 그런 거 나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자 하하하하 이 주위에서 또 다들 웃어대는데, 자 이러자
너 그래도 깡패가 되어서 위풍당당하게 함 살아보고 싶다면 내 최즈광을 소개해 줄게. 걔네 조직도 이 바닥에서 한 멘트 하지만 아직 살인사건은 없는 요 깨끗한 조직이거든. 그러니 그쪽에 가서 한 멋있게 살아봐. 그 리정광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깔끔한 신분이 리창화한테 좋은 길을 안배해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리창화는 아무런 말도 없이 리정광 앞으로 걸어가더니 구동 하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야야야! 이 곁에서 다른 보안놈들이 일코 세우려고 하는데 이놈이 막 발버둥을 치면 위치를 대는데 형님! 한 기회를 주십시오! 이거 베이징이 아니라 전 중국의 그 어떠한 큰형님도 내 눈에는 안 찹니다요! 저는 꼭 리정광 큰형님을 따라야겠습니다요! 여러분 이 정도로 애틋한데 리정광이 그래도 끝까지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?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가오저제나 그 혹시 요즘 받아내야 될 장부 뭐 남은 게 있냐? 리정광이 묻자 이 가오저제니 다 들리게 얘기하는데 네 형님 요즘 연말이라 이 외상을 진 놈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류더라는 놈이 장부가 제일 어울릴 것 같군요 하고 그 놈이 요 한 6만 위너치 되게 있습니다. 그러자 류더?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들었니 리창화야 너 내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맨날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겠니? 그러자 리창화라는 놈이 자신이 가슴을 탕탕 치면서 큰 소리 지치는데 걱정 마십시오 형님 저 일주일 안에 무조건 받아오겠습니다. 그러자 이 다들 콧방귀도 뀌는데 뭐 일주일? 요가 6만 위에는 받아오는데 일주일씩이나 걸리면 그리고도 뭐 내 리정광이 형제가 되려고 하냐? 내 여기 행동대장들은 60만 위에는 받아오는 것도 일주일씩 안 걸려. 자 3일이다 만약에 3일 안에 받아오면 내 너를 행동대장으로 쓰고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 보디가드 회사 나가서 출근해라 알았니? 그러자 말입니다 이 리창화라는 놈은 류더의 전화번호를 척 적고는 또 곁에 이 주소를 적고 경례를 척 하더니 다짜고짜 뒤돌아서 가는 거였다는데 이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보던 짜다와 니엘레는 하하하하 축하드립니다 꽝꺼 우리 꽝꺼 또 한 명이 호랑이 장군을 얻게 되었군요. 하지만 리정광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얻긴 뭘 얻겠습니까? 저놈이 만약 나를 따라서 큰일을 하게 되면은 내 기꺼이 받아주겠지만 내 지금 무슨 처지입니까? 비록 딸거가 내한테 새로운 신분을 주었지만 그래도 언제 잡혀서 총알을 먹을지 어떻게 안답니까? 만약에 저놈이 이미 사람을 죽인 적 있는 전과자라면 까짓거 함께 먹고 살면 되겠는데 야 아무런 전과도 없이 깨끗한 놈을 내 쓴다고요? 그럼 내 저놈 인생을 망치는 꼴이 되잖아요. 네 비록 면목을 모르는 사이라지만 이 리정광은 그까지 이 리창화라는 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럼 왜 금방 저놈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? 그러자 곁에서 까오저제니 해서 웃어대는데 저 역시 우리 큰형님 마음을 잘 이해를 했었으니 받아도 되고 이 못 받아도 상관없는 건을 하나 준 겁니다. 왜냐면 금방 그 류더라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꼴통이거든요. 이거 깡패 바닥에서 실력도 실력이라지만 이 다짜고짜 안 되면 배째라 하는 양아치 같은 놈이거든요. 근데 저 건달 생활 단 하루도 못 해본 하루 강아지 리창화라는 저 놈이 어떻게 그 류더 한테서 일전 한 푼이라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? 저놈 저거 절대로 못 받아냅니다. 네 이렇게 리정광은 그 리창화한테 건달 바닥이 무시무시함을 보여줘서 자기절로 포기하게 하고 이 흑사회 바닥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 달달한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했었다는데 그러자 자달와 니엘레는 그 깊은 리정광의 마음에 감탄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리창화라는 놈은 과연 그러한 리정광의 배려를 알아줬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